원래 이 천부경은 1만 년 전에 한국에서 입에서 입으로 부전되어 오다가 6천 년 전 신시 배달국 때 한족 최초의 문자인 녹도 문자로 기록되었고 이것이 다시 4,400년 전 단군 조선 때 이르러 전서, 전서는 한자의 원래 말입니다. 한자의 원래 말로 옮겨졌다. 전서로 된 천부경은 신라의 대학자인 최지원 선생이 한자로 다시 번역함으로써 오늘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알겠습니까? 덴프교와 もともと 1만 년 전 한국에 口から口へと 구된され 6000 년 전 신시 바이탁국의 時に 한족 최초의 문자である 6字文字で 기록され これが再び 4400 年前、壇君朝鮮の時に至り、天書に移された。天書となった天府経は、新羅の大学者であるチェ・チュオン先生が漢字に再び翻訳することで、今日まで伝えられている。녹도문자라는것은사슴의발자국모양으로다가만들어진문자입니다。ここで六字文字とは、鹿の足跡の形に似せた文字である。그리고전서는한자의원어입니다。원래오늘날의한자이전에그고한자를말하는것입니다。また天書は本来の漢字を漢字であると。이천부경은결코예언서나아니면비밀교리같은경전이아니라어떻게사는것이인간으로서가장잘사는것인지그이치를우주의원리에입각하여사는길을제시한문서입니다때문에이천부경을해석하기위해서는처음쓴사람과같이우주의원리를터득한사람이아니면정확하게알수가없습니다この天府経は決して予言書や秘密教理のような経典ではなく、どのように生きることが人間として最もよく生きることなのか、その理智を宇宙の原理に立脚して生きる道を提示した文書である。したがって、この天府経を解釈するためには、最初に書いた人と同じように、宇宙の原理を体得した人でなければ、正確には知ることはできない。이인간은지구에서유일하게우주의원리를터득할수있는생명체입니다그래서천부경도하늘과땅그리고인간을천지와같은반열에올려놓은것입니다그리고그비밀은우리인간의마음이천지창조의근본과같은것이기때문입니다여기서마음이라는것은지금여러분이느끼는자신의심정과같은것이아니라그이전에본바탕을말하는것입니다그리고이렇게마음의본바탕을터득한사람만이천부경의내용을설명할수가있습니다인간은지구上で唯一宇宙の原理を体得できる生命体であるそれゆえ天府経も天と地そして人間を天地と同じ異界に上げているのであるそしてその秘密は我々人間の心が天地創造の根本と同じ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こで言う心とは、今皆さんが感じている心情のようなものではない。それ以前の根本をなす部分を指している。そしてこのように心の根本を体得した人だけが天府経の内容を説明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그렇다고모두が마음의본바탕을터득하라는것은아닙니다왜냐하면모두가마음의본바탕을터득한다면굳이천부경이존재할필요가없기때문입니다그래서이천부경은우주의원리를터득한사람이그원리를통해살아가는방법을알려주기위해서그
핵심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우주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 그 시절 그때에 맞게 설명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다시 전에 내려가고 그렇게 내려가다가 언젠가 그 설명이 그 시대에 맞지 않으면 그때 또다시 우주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 다시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우주의 원리를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 단순하게 글만 보고 해석하면 그 해석은 천부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부경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자기 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そうかといって、すべてに心の根本を体得せよと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 なぜなら、すべてが心の根本を体得したのであれば、もう天賦教が存在する意味がなくなるからである。つまり、この天賦教は宇宙の原理を体得した人が、その原理を通じて生きていく方法を教えるために、その核心を記録した文書である。そして、今のようにその内容を知りたいとき、宇宙の原理を体得した人が、その時代、 その時に合わせて説明すればいいのである。そしてその説明は再び伝わり続け、いつかその説明がその時代に合わなくなった時に、その時また宇宙の原理を体得した人が再び説明すればいいのである。もしもこうした宇宙の原理を体得していない人が単純に文字だけを見て解釈すれば、その解釈は天賦教が言わんとすることは 全く異なる的外れの話となるであろう。天賦教の内容とは全く異なる自己解釈に過ぎないのである。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일찍이 이 천부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몰라 한국의 유명한 철학과 교수에게 뜻을 물었으나 그 교수는 천부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이데거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해 한국에서 천부경을 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강의는 한국어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강의는 비록 일본어로 통역되어 나가지만 뜻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전 세계로 알려지길 희망합니다. ドイツの実存哲学者、失礼。ドイツの実存主義哲学者ハイデガーは早くにこの天賦教を知っていた。しかし、その意味がわからず、韓国の有名な哲学者の教授に意味を尋ねた。けれども、その教授は天賦教があるという事実さえも知らなかった。そこで私はハイデガーのような人々のために韓国で 天賦教の講義を行った。しかし、その講義は韓国語であったので、世界の人たち全てが聞くことはできなかった。よって、今日、この講義は初めて日本語に通訳されて出されるが、志ある人々によって全世界に知れ渡ることを期待する。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천부경을 살펴보면 천부경은 우주의 이치를 글뿐만 아니라 그 구성 자체로도 알 수 있게 우주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결국 제목이 말하듯이 우주의 이치에 맞게 사는 경전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늘의 이치에 부합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본론에 入る 前に 템프교를 見てみると 템프교와 우주의 리치를 書いているだけでなく その構成自体からも 宇宙のように作ら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つまり天賦教は結局タイトルの通り宇宙の理知に合わせて生きる経典という意味である。これは一言で天の理知に符合して生きよということである。 우리 심정이 마음이기는 하나 그 자체는 아니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천체도 우주이기는 하나 우주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천체로서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 자체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와 유니버스는 같은 우주이지만은 그 뜻은 서로 다릅니다. 我々の 心情が 心とも言えるが 心それ自体ではないように 我々の目に見える数限りない天体も 宇宙と言えるが 宇宙それ自体ではない 同様に ここで言う宇宙は 我々の目に見える天体としての ユニバースではなく 目に見えない宇宙自体を言っているのである そしてその宇宙自体のことを コスモスという コスモス는 꽃이 아닙니다. 코스모스와 하나되어 아니마센요. 천부경의 구성을 보면 크게 나누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우주 자체의 세계를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의 근원을 육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 근본의 세계가 육각형, 즉 헥사곤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天府教の 構成を 見ると 大きく分けて 我々の目に見える 世の中と 目に見えない 宇宙自体の 世界に 分けて 説明している そして 我々の目で 見ることのできない 宇宙の 根源を 6で 表示している それはまさに 宇宙根源の 世界が 六角形 すなわち ヘキサゴンの中にあるという意味である 자, 이것이 천부경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천부경은 가로로 쓰나 세로로 쓰나 똑같이 중앙에 육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전에 말한 헥사곤을 뜻하는 겁니다. 이 図を見て 横から 読んでも 縦から 読んでも 天府教というものは 同じであって 真ん中に6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 이것이 일단 천부경의 북극 81자인데 これは天府教が九九81文字でできてますけれども 우주 전체를 표시한 것입니다. これが宇宙全体を表示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자, 그래서 천부경은 가로로 쓰던 세로로 쓰던 가로 세로 아홉 글자씩 모두 81자로 되어 있으며 그 중앙에 6, 즉 헥사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6 이전의 설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고 6 이후는 그로 인해 생겨난 현상세계가 어떻게 작용하며 존재하는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결국 81자, 북극 81자 안에 우주의 근본과 원리가 들어있고 그 원리에 의해 생긴 삼라만성 모두가 한 장의 천부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 장의 천부경이 곧 우주인 것입니다. そして天府教は横に書いても縦に書いても縦横9字ずつ81字でできておりその中央に6すなわちヘキサゴンが座を占めている そして6以前の説明は目に見えない宇宙の原理を説明しており 6以降はそれによって生じた現象世界がどのように作用し存在しているのか 我々が生きる世の中を説明している 結局九九81文字の中に宇宙の根本と原理が込められており その原理によって生じた森羅万象全てが 一枚の天府教の中に含まれている 言い換えると一枚の天府教が すなわち宇宙である 자, 그래서 다시 잠깐 설명하면 6 이전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 우리 현상세계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천부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この 6以前の部分は目に見えない宇宙の原理のことを言っており6以降は目に見える我々が現実に目に見える世界のことを表しています
한눈으로 천부경을 바라보면 천부경은 그 중심에 헥사곤이 있고 헥사곤 6입니다. 헥사곤 이전에는 우주의 원리가 깔려 있으며 헥사곤 이후에는 그 원리에 의해 나타난 현상세계에 그 현상세계를 움직이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인간을 통해 천지창조가 일어나며 그와 같은 조화 속에 우주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一目で天賦鏡を見るとその中心にヘキサゴンがありヘキサゴン以降にはその原理によって現れる現象世界とその現象世界を動かす人間の能力について説明されている。つまり世の中は人間を通じて天地創造がなされ、そのような調和の中に 우주와 영원히 존재해 있는 대로. 자, 그리고 6 이전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인간은 그 원리를 통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천부경은 결국 우리는 우주의 주제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남겨놓은 것입니다. 소시테 6 以前の世界で展開する原理をはっきりと知ることで人間はその原理を通じて宇宙を動か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明確に示している。つまり天賦教は結局我々が万有の主催者として生きる方法を伝えるために残されたのである。 천부경은 쉽게 말하면 하늘의 이치에 부합되게 살라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 하는 내용을 81개의 부호를 통해 설명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글은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라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늘과 부합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은 하늘 천, 부합할 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부호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天賦教は優しく言うと天の理智に符合して生きよという経典である。そしてなぜそ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その結果はどうなのか、またどのようにすればそのようになるのかという内容を 81個の符号を通じて説明している。したがってここでの文はただ単純な文ではなく、何かを表現するための象徴的な意味も持っている。そしてその内容は一言で天と符合した生生を生き生きようというものである。それゆえ名が天賦教なのである。天と符合するの符である。そして 자, 그러면 천부경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시무시일 석삼극무진본. 일시무시일 석삼극무진본. 뜻은 하나로부터 시작되나 그 하나는 시작이 없고 하나가 나뉘어 셋이 되지만 그 다음이 없는 근본은 그대로이다. 자, 다시 한번 하면 하나로부터 시작되나 그 일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시작이 없고 무시 하나가 나뉘어 셋이 되지만 일석삼극 그 다함이 없는 근본은 그대로이다. 무진본. 1から始まるが1し。その1は始まりがなく無し。1が分かれ3になるが積算1 一石三極
その尽きることのない根本はそのままである。無人本。そうです。자우주의근본에너지는하나입니다이하나의근본에너지를본질이라고합니다그리고이하나의근본에너지는서로다른성질의두가지작용을동시에하고있습니다이것을동양에서는태극이라고하며태극은뻗어나가는기운과끌어당기는기운을동시에갖고있습니다그리고이렇게서로다른작용을동시에하는것을아프락삭스의원리라고합니다우주는이와같은작용에의해끌어당기는힘이작은입자들을뭉쳐놓으면지금눈앞에보이는여러분눈앞에보이는물체가되고이물체에서다시뻗어나가는힘이작용하면물체안에뻗어나가는힘이또있어요그거작용하면그뻗어나가는힘이작용하면물체는부서져서원래의근본세계로돌아갑니다그래서하나인우주에서새로운하나가생겨나도끝내는생기기이전의세계로돌아가서우주는영원히하나라는뜻입니다우주의근본에너지는하나입니다이한つ의근본에너지를본質という그리고이한つ의근본에너지는互いに異なる性質の2つの作用を同時に行っているこれを東洋では対極と言い対極は伸びていく機運と引き寄せられる機運と同時に持っているそしてこのように互いに異なる作用を同時に行うことをアフラクサスの原理という宇宙はこのような作用によって引き寄せられた力が小さな粒子を集めて固めると目の前に見える物体となりこの物体から再び伸びていく力が作用すれば物体は崩れて本来の根本世界に帰っていく。つまり、一つである宇宙から新しい一つが生じたとしても、しまいには生じる以前の世界に戻り、宇宙は永遠に一つであるという意味である。자、이것은대한민국의국기、태극기입니다。これは、大韓民国の国旗であります。이태극이라는뜻은、여러분들보다시피、이렇게、이게끌어당기는힘이라는뜻이에요。끌어당기고또이렇게하는것은뻗어나간다는힘입니다뻗어나간다는힘대격기의의미와이렇게힙빨이고모오토스루치카라도끌어당기는힘그리고이렇게나가는건뻗어나가는힘소토니노비테이코오토스루치카라도両方を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그것이동시에있다는뜻입니다それが同時にあるということです우리는이것을아프락사스의원리라고합니다これを我々はアフラクサスの原理と言っています이지구상에는この地球上には이와같은우주의원리를아는민족이둘밖에없습니다このような宇宙の原理を分かっている民族が2つしかありません하나는우리한족입니다一つは我々漢族です、응、또하나는이스라엘사람들이알고있습니다또もう一つは이스라엘の人たちです자이것은이스라엘국기입니다これはイスラエルの国旗ですね。이가운데真ん中に삼각형이위로있는것은위로뻗어나간다는뜻입니다삼각형が上を向いているのは上に出て行こうとする力です그리고밑으로있는삼각형은밑으로끌어당긴다는뜻입니다下を向いている삼각형は引き込もうとする力を表しています이것은입자적인표현입니다まあこれは粒子的な表現ですね한국의태극기는파동적인표현입니다韓国の太極旗は波動的表現です。그리고また이렇게두삼각형이모여져있는가운데このように2つの三角形が集まっている真ん中に육각형입니다六角形が現れます이것이헥사곤입니다これがヘキサゴンですね우주의근본의비밀을알고있는민족은宇宙の根本の秘密を分かっている民族は한국사람과韓国人と이스라엘사람만이알고있습니다이스라엘人だけ分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이얘기는나중에다시하겠습니다まあこの話は後でしましょう자일시무시일하나로부터시작하나시작이없는하나이다묘한의미가들어있는이말은우주전체를뜻합니다쉽게말하면우주의본질을물이라고한다면그리고물이스스로작용을일으켜끓고있다고한다면끓기이전의물은단순하게평면처럼보이겠지만그물이끓고있으면
물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미 올라간 물방울은 틀림없이 하나로부터 시작된 물방울이지만 그렇다고 그 본질이 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많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물이 끓어서 생긴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끓고 있는 수많은 물방울의 세계가 결국은 끓기 이전의 물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때 끓어서 나타난 물방울의 세계가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유니버스이고 그 유니버스가 다시 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 천부경은 끝부분 일종무종일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끝나되 끝남이 없는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없어? 네. 이거 너 그 뒤에 걸로 했어야 되는데 또 이거 이걸 다 안 집어넣고 했구나. 자 그럼 너 그냥 이걸 해. 자 다시. 자 일시무시일. 일시무시일 앞에 일시무시일. 예, 이치시 무시 이치. 하나로부터 시작하나. 이치から 하지마るが 시작이 없는 하나이다. 예, 하지마리노나이 이치である. 이 묘한 의미가 들어있는 이 말은 묘나 의미가 入った この言葉は 우주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를 表していますね. 쉽게 말하면 わかりやすく言えば 우주의 본질을 물이라고 할 때 우주의 본질을 물이라고 할 때 그리고 물이 맞아 水が 스스로 작용을 일으켜 自ら 作用を 起こして 끓고 있다고 할 때 부글부글. 마, 沸騰しているとして. 끓기 전에 물은 沸騰する前の水は 단순하게 평면처럼 보이겠지만 단순な平面的に見えますが 그 물이 끓고 있으면 その水を沸かしていれば 물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할 것입니다. 水がだんだん上に上ったり降りてきたりとするようですね. 이때 올라간 물방울은 その時に 上がっていった水は 틀림없이 하나로부터 시작된 물방울이지만 間違いなく一つから始まった水滴ですが 그렇다고 그 본질이 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だからといってその本質が水で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 그리고 그래서 またそうして 끓고 있는 수많은 물방울의 세계가 결국은 다시 끓기 이전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またその沸騰して沸かしている数多くの水滴の世界が結局 元の水の世界と一緒だ、同じ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と。 이때, その時に, 끓어서 나타난 물방울의 세계가, 沸かして、水蒸気になった水滴の水が,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유니버스이고, 結局は我々の目に見えるユニバースであって, 그 유니버스가, そのユニバースが, 다시 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また再び沸かす前の状態に戻ることを이 천부경의 끝부분 この天風教の最初の部分 일종무종일이라고 합니다. 一시無시一と言います 일종무종일 끝부분 일종무종일 그건 여기 없어. 最後の部分ですね. 일종무종일 일종무종일 一시一週無週一と言います 라고 합니다. 하나가 끝나되 끝남이 없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끝이 나되 히토츠가 終わりになりますが 끝이 없는 하나다. 終わりのない一です. 그러니까 맨 앞에 일시무시이랑 같은 뜻입니다. 一番最初の一시무시一と同じです. 자 여기서 ここで 우주의 근본 에너지를 우주의 근본 에너지를 우주 에너지라고 하며 우주 에너지도 있대. 우주 에너지가 우주 에너지가 생명체를 창조할 때나 생명체를 창조할 때나 생명체 안에서 작용할 때는 생명체の中で 사용할 때와 생명 에너지라고 합니다. 생명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そして 아인슈타인은 이 에너지를 この 에너지를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하였습니다. 제로 포인트 에너지도 있습니다. 결국 우주 에너지와
결국 우주 에너지 또 생명 에너지, 생명 에너지 그리고 제로 포인트 에너지는 そして 제로 포인트 에너지와 모두 같은 것입니다. 全て 同じ ものであります. 여기 있습니다. 그건 있어. 네. 자, 여기 가서 지금 육각형 안에 들어 있는 이 에너지가 この 六角形の中にある 에너지가 우주 에너지입니다. 우주 에너지ですね. 그 우주의 본질이죠. まあ宇宙の本質と言ってもいいでしょう 이것이 물체에 나타날 때는 우주 에너지고 これが 物体として 現れた時には 우주 에너지で 우리 같은 생명체 안에 나타날 때는 我々の生命体の中に現れる時には 그리고 이것이 생명력이기도 합니다. またこれは生命力でもあります 그럴 때는 생명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その時には生命力と言いますね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またアインシュタインは이 에너지를 このエネルギーを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제로 포인트 에너지と言いました 이것이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これは2つの作用を同時に起こしますが 이거 단순하게 이것만 말할 때는 단순にこれだけを言う時には 그래서 제로지대라고 말합니다. まあですからゼロ地帯のエネルギーと言いますね 그리고 제로지대는 このゼロ地帯は 뻗어나가는 작용과 出ていく作用と 끌어당기는 작용을 引っ張り込む作用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同時にしているんです 이래서 우리가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두 가지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我々が世の中を生きるのが難しい理由が 2つの作用が同時に起きているからですね 자, 이 우주 에너지의 세계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부경은 이것을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천은 보이지 않는 빈 허공과 같은 것이고 땅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뜻하며 사람은 생물을 대표하는 생명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천지인이 상징하는 세계는 바꿔서 말하면 공간, 온도, 마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있기는 있되 보이지 않는 공간과 같으며 땅은 우주 에너지가 뭉쳐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뭉쳤다 흩어졌다를 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장본인은 바로 온도입니다.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또 얼리면 얼음이 되듯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본은 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온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바로 우주 에너지와 똑같은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생명 에너지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고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자연적으로 생겼지만 그 지구에 창조한 인류 문명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마음 또한 인간과 똑같은 생명 에너지이지만 인간은 그 마음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고 동물은 그와 같은 창조 능력이 부족해서 인간만이 하늘과 땅처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과 온도 그리고 마음을 상징하는 천지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세계의 근본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この宇宙のエネルギーの世界は3つで構成されている 天、地、人としている。天は目に見えない空っぽな虚空のようなものであり、地は生命のない無生物を意味し、人は生物を代表する生命体を意味している。この天、地、人が象徴する世界は言い換えると空間、温度、心を意味する。なぜならば、天はあることはあるが、 目に見えない空間のようなものであり、地は宇宙エネルギーが集まって作られた目に見える世界である。そしてこのように集まったり散らばったりして変化を起こす張本人はまさに温度である。水を熱すると水蒸気となり、また凍らすと氷になるように世の中を変化させる根本は温度である。それゆえ地は温度を象徴する。 そして人は心を象徴する。なぜならば我々の心がまさに宇宙エネルギーと同じ生命エネルギーだからである。人はその生命エネルギーを通じて世の中を創造し培うのである。
地球は自然的に生まれたが、その地球に創造された人類文明は人間の心から生まれた。そして動物の心もまた人間と同じ生命エネルギーであるが、人間はその心を通じて世の中を創造し、動物にはそうした創造力はなく、人間だけが天と地と同じ異界に上が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これがまさに空間と温度、そして心を象徴する天、地、人である。そしてこの3つの世界の根本は全て同じなのである。자 이건 지금 여기 내용에 없는 건데. 자,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このような図を見たことがあるでしょうね、韓国の人は. 뭐 부채에도 들어 있고. 막 우치와니도 ついてるし. 또 어느 대문 옛날 집 대문에도 그려져 있고. 막 昔ながらの 대문 문에도 こういう文字が、こういう図形が 使われていますね. 이것을 삼태극이라고 합니다. これは三太極と言います. 물론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힘은 똑같습니다. もちろん入り込む力と出ていく力っていうものは一緒ですけども.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にはありませんね. 오로지 한국에만 있는 것입니다. ただ韓国だけにあるんです. 자, 그럼 이 설명입니다. ではこれの説明です. 자, 공간, 온도, 마음이라고 하는 우주 에너지는 모두 끌어당기는 힘과 뻗어나가는 힘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삼태극이라고 합니다. 지금 본 그림이 삼태극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세계는,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다함이 없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석삼극무진본이라고 합니다. 공간, 온도, 心という 우주 에너지와 全て引き寄せられる力と伸びていく力を同時に持っている。それゆえこの3つを三対極という。結局この3つはお互いに異なるもののように見えるが、その根本は尽きることなく同じものである。これを積三極無人本という。じゃあ、그다음은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입니다. 次は 天一一, 지一二, 人一三です. 하늘은 천입니다. 하늘은 우주에서, 가운데 일자가 우주입니다. 하늘은 우주에서 나온 첫 번째로 그 본질을 뜻하고, 여기서 본질은 천일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땅은 우주에서 나온 두 번째로 변화를 뜻한다. 땅은 지입니다. 지일, 우주에서 나온 두 번째로 변화를 뜻한다. 여기서 이는 변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인입니다. 사람은 우주에서 나온, 일에서 나온 세 번째로 완성을 뜻한다. 삼은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天は 1から 生まれた. 1番目として、 その本質 1を意味し、 地は宇宙 1から生まれた。 2番目として変化 2を意味する。 そして人は宇宙 1から生まれた。 3番目として完成 3を意味する。 자, 하늘은 최초의 우주 에너지가 존재하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땅은 그 본질이 뭉쳐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여기서 뭉쳐서 만들어졌다는 작용은 변화를 뜻하며, 그 변화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곧 온도입니다. 때문에 땅은 온도를 통한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땅이 무생물이라면 사람은 우주가 만든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과 함께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빈 공간과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무생물과 생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주와 똑같은 본질과 작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우리 동양에서는 마음을 기라고 그럽니다. 기. 기. 마음을 영어로 에테르라고 합니다. 마음의 본질은 우주와 같고 작용 또한 우주와 같아서 사람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天は最初の宇宙エネルギーが存在する本質である。そして地はその本質が集まって作られた世界である。ここで集まり作られたという作用は変化を意味し、その変化を主観するものはまさに温度である。したがって地は温度を通じて変化を意味する。地が無生物であるとすれば、人は宇宙が作った生命体である。それゆえ、 人は地と共に別個にいるのである。宇宙には空っぽな空間と、その中に存在できる無生物と生物がいるのである。そして人は宇宙と全く同じ本質と作用を同時に持っている。それはまさに我々の心である。そして心、気を英語でエーテルという、心の本質は 宇宙と同じであり、作用もまた宇宙と同じで、人は世の中を創造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ため人間は小宇宙とも言われる。このように人は完成を意味しているのである。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달력을 쓸 때 음력 달력을 썼습니다. 昔 한국では カレンダーを使うときに陰暦を使っていました。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また昔から我々韓国人は 바닷물이 왜 출렁거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海の水がなぜ干満を生じるのかを知っていました. 그것은 それは 달이 가까이 오면은 月が近くに来れば 밀려나갔다가 どいていくし 달이 멀리 가면은 水が月が遠くに行けば 달에 딸려갔기 때문에 月に ついていこうとして 바다가 출렁거렸던 것입니다. 海が 導きす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리고 그것이 농사일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そしてまたそれが農業を行う時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ので 우리는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我々は陰暦を使っていました. 아주 오랜 옛날부터 とにかくかなり昔から. 그러나 서양은 ですけども西洋は 지구와 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地球と月の間には何の関係もないと思っていました. 그래서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ですから海の水が干満を繰り返す理由を分かりませんでした.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今から200年前 이제 서양도 달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生命もやっと 西洋もやっと月のせいでそういうことが起きるってことを分かり始めました。 그러나 그 사람들은 ですけどその人たちは 달과 지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地球と月の間には何もないと考えていたんですね。 그래서 ですから 우리가 측정은 할 수 없지만 我々が 測定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틀림없이 뭔가 있는 것이다. 間違いなく何かがあるんです。 그래서 그 있다는 것을 そしてそのあるということは그 에너지를 そのエネルギーを 에테르라고 합니다. 에테르도 이마시다. 에테르는 곧 에테르와 스나치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에,それは 我々 東洋で言う気と 似たようなものです. 자, 하늘은 본질. 에,天は 본질. 본질은 이치입니다. 본질은 이치ですね. 땅은 변화. 치와 변화. 변화는 이입니다. 변화와 니です. 그리고 사람은 완성을 삼입니다. 뜻하는 것입니다. そして人は 완성 삼을 의미しています.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 요즈라니 산젠토 가야쿠 도시. 그것은 바로 인간이 창조한 완성품입니다. 소레아마사니 인간이 창조한 완성품なのである. 왜 우리 인간이 천지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이유는 나ぜ我々 인간이 천지에 入ってるのかという理由は 궁금하시면 まあそれ分かりたかったら 오늘 밤에 동경타워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도쿄타워 위에 登ってみれば 찬란하게 빛나는 동경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란토 강약 도쿄의 모습이 스라치 인간이 만든 ものだということを 実感できるでしょう. 자, 그러면 다음 일적 쉽고 무진 문의 일적 쉽고 무게 화산 일지세기 주교 무기가산. 하나가 쌓여서 열로 커지고, 하나가 쌓여서 일이 쌓여서 적.
열로 커지고 10 커지고는 겁니다. 그래서 일적 10거. 또 동시에 커진 것을 톱으로 자르면 이 거는 자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커진 것을 톱으로 자르면 없는 것과 무 또 상자를 합쳐 상자가 괴입니다. 없는 것과 상자를 합쳐 합이 셋이 된다. 이것이 화삼입니다. 1가 積もって 10に大きくなり これがすなわち今日ですね。 同時に大きくなったものをノコギリでできると今日です。ないものと箱、木ですね。を合わせて 3つとなる。 それが火山です。 본질의 변화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는 본질의 변화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죠. 본질이 변화를 일으켜서 완성되면은 하나가 되면은 그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열이 되고 그렇게 커진 만물은 다시 쪼개고 쪼개면 보이지 않는 입자와 작용 그리고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셋이 됩니다. 본질의 변화를 통해 완성된 1화 1つずつ1つずつ積もって10となり そのように大きくなった万物は再び砕いていくと 目に見えない粒子と作用そしてそれらを存在させることのできる空間 このように3つとなります 결국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것 같지만 본질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この世の中は数多くのように見えますけれども本質は まとまった一つです 그리고 그렇게 뭉쳐진 모든 것들은 そしてまたその集まった全てのものは 다시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また再び砕いて砕いていけば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데 再び本質に戻っていくときに 본질과 작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本質との作用は我々の目には見えません 그리고 이 본질과 작용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その本質と作用が存在することのできる空間 그 공간이 곧 괴짝입니다. 박스, 괴짜. 아, その本質がすなわち箱ですね. 그렇게 해서 셋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ですからそれで3つ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자, 만물은 우주의 본질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만물을 다시 쪼개고 쪼개면 우주 본질의 입자인 소가 됩니다. 여기서 소라는 것은 소립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립자는 스스로 작용을 일으켜 뭉치고 또 변하면 만물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는 작용을 자라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소가 있고 자가 작용하는 세계를 공이라고 합니다. 공은 있으나 보이지 않아 텅 빈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万物は宇宙の本質が集まって作られたものである。 そしてこのように作られた万物を再び砕いていくと宇宙本質の粒子である素となる。ここで言う素は素粒子を意味している。この素粒子は自ら作用を起こし集って変化すると万物が誕生する。このように自ら起こる作用を自という。またこのような素があり自が作用する世界を空という。 空は あるが目に見えない空っぽのものという意味である。 자, 여기서 소라는 것은 본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 ここで素というものは本質を意味しています。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는 작용을 자라고 합니다. そして自ら起こる作用を自茶と言いますね。 우리가 작용, 작업할 때 작자는 인위적인 것입니다. 작용. 사용. 또 작업. 맞다. 작업하다. 일하다. 작업. 작업. 업, 업. 사교. 할 때 작자는 노 사쿠という字は 인위적인 것입니다. 진위적인 ものですね. 그러나 자는 스스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ですけど, その字、茶というものは 自ら起こるものです. 자비 할 때 마음은 스스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慈悲ということは、という時に使う時には、自ら起こるということを表していますね。 그리고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また無というものは全くないという意味ですが。 그러나 공은 있기는 있으나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가 공입니다.
空という場合には、あるかないか見えないけれども、空っぽのもの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이공간안에는ですからこの空間の中には아무것도없는것이아니라全く何もないわけではない무언가가틀림없이있긴있지만何かが間違いなくあるんですが우리눈에는보이지않는我々の目には見えないというだけなんです、ね、그런바탕의세계를공이라고한다라는이야기입니다そのような基本の世界を空空だ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그래서결국우주는ですからこのように이렇게소공자인것입니다このように소と空と지で韓国語ではこれを소공자と言います소와자는보이지않아없는것과같고소と지は目に見えないがないものと同じであり공은이것들을담을수있는괴짝과같다空はこれらを盛ることのできる箱と同じです이것을무게화상이라고한다これを無機加算という결국여러분들은내이름이소공자인뜻이우주라는뜻입니다ですから結局私の名前소공자という意味と同じですね자그럼천이삼지이삼인이삼では天に三地に三人に三です이뜻은하늘이변하면완성품이만들어지고땅역시변하면완성품이만들어진다그리고사람이변화를일으키면그또한완성품을만든다라는뜻입니다天が変化すれば二完成品括弧三となり地もやはり変化すれば括弧二完成品括弧三となるそして人が変化括弧二を起こすとそれもまた完成品括弧三となる그래서가운데2는변한다는뜻이고3은완성을뜻하는것입니다만나카노2와헨카오아라와시3와간세오이미시마스네본질이뭉쳐서변하면2변한다는2입니다새로운것이완성되고3땅또한온도에의해서변하면2새롭게완성된다3그리고사람의마음이이것들을움직여변화시키면2그또한새로운완성품이탄생한다3입니다본質が集まり変化すれば括弧2新しいものが完成され括弧3地もまた温度によって変化すれば括弧2新しく完成される括弧3そして人の心がこれらを動かし変化させれば括弧2それもまた新しい完成品が誕生する括弧3여기서이는변화3은완성을뜻하는것입니다ここで言う2は変化3は完成を意味する자본질이변하면새로운것이완성되고땅이변해도새로운것이완성된다그리고사람이이와같은것을사용하여변화를일으키면그또한새로운것이탄생한다라는뜻입니다本質が変化すれば新しいものが完成され地が変化しても新しいものが完成されるそして人がこのようなものを使用して変化を起こすとそれもまた新しいものが誕生する결국이삼태극은結局この三大極は온도와본질과또하나는마음을뜻하는것입니다공간과온도와마음을뜻하는것입니다空間と온도と心を意味してるんですね그것이바로삼태극입니다それがすなわち三大極です대삼합육생필생칠팔구대삼합육생칠팔구第三五六生七八九뜻을크게확장하면여섯이된다뜻을크게확장하면이것이셋아니셋을크게확장하면여섯이된다그리고일곱여덟아홉을낳는다3を括弧第3大きく拡張すると6となる5、6そして7、8、9を生む生、7、8、9자공간온도마음을크게확장하면본질과변화그리고완성이이루어져6이된다라는뜻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여섯 개의 틀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개의 틀을 헥사곤이라고 합니다. 헥사곤 안에는 이와 같은 우주의 본질과 작용이 있어 삼라만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펼쳐진 세상은 다시 순환하여 헥사곤으로 돌아갑니다. 空間 온도, 心を大きく拡張すると 本質と変化, そして完成がなされ 6になる。 宇宙はこのように 6つの型の中に存在しているのである。 そしてこの6つの型を ヘキサゴンという。 ヘキサゴンの中にはこのような宇宙の本質と作用があり、 真羅万象が展開しているのである。 そしてこのように展開された世の中は 再び循環してヘキサゴンに帰っていく。 아까도 잠깐만 봤습니다만은 이 제로지대 안에 있는 우주 에너지는 뻗어나가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このゼロ地帯の中にあるエネルギーは 우주 에너지. 우주 에너지와 뻗어나가기도 하고 出ていきもするし、また引き込みもします。 끌어당기는 힘이 작은 입자들을 뭉쳐놓으면 引っ張り込む力が小さい物質を集まれ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됩니다. 目に見えない世界になりますね。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면은 そうやって目に見える世界が一つずつ現れてくれば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X좌표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我々の目に見える X座標の世界が現れます。 X좌표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지만 X座標の世界は我々に見えますが Y좌표의 세계는 뻗어나가는 세계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Y座標の世界, すなわち 外に出ていこうとする力の世界は我々の目には見えません。 그리고 우리 마음도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헥사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まあ我々さっきも言いましたけども我々の心もヘキサゴンにできています。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세계가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皆さん方は今目の前にある世界が見えると言いますが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는 것이 아닙니다. 皆さん方が直接見るのではありません。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지만 皆さん方は今外側の世界からの音が聞こえていますが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듣는 것이 아닙니다. それは皆さん方が直接聞いてるんではありません。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듣는다면은 皆さん方がもし自分の力で聞くんだとすれば 지금 내 목소리도 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今私の話している声も聞こえないよう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すが 쉽게 말하면 分かりやすく言えば 끌어당기는 힘이 引っ張り込む力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끌어다니는 힘이 皆さん方の心の中にある引っ張り込む力が 눈앞에 있는 것을 끌어오고 目の前にある世界を引き込むし 눈앞에 있는 소리를 끌어오고 目の前にある音も 引き込むし 그렇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입니다. その中で皆さん方が見たり聞いたりするんですね。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입니다. 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여러분들은 ですから皆さん方は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直接見るんではなく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引っ張り込む力のおかげで見たり聞いたりしてるということをわか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런데 ですけれども 또 끌어당기는 힘 안에 또 뻗어나가는 힘이 또 있습니다. また引っ張り込む力の中にもまた出ていく力があります。 또 뻗어나가는 힘 안에도 또 끌어당기는 힘이 또 있습니다. 出ていく力の中にもまた引っ張り込む力というものもあります。 그것은 막대 자석을 놓고 막대 자석 나무로 일자대 자석. 아, 棒磁石を置いて 일자로 된 자석은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입니다. 棒磁石では 片側が N極 片側が S極ですね。 그러나 한 몸입니다. ですけれども 一つの体です。 우주는 우주는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우주와 そのようにできてるんですね。 끌어당기는 힘과 뻗어나가는 힘이 한 몸이다라는 뜻입니다. 出ていく力と入ってくる力が その棒磁石のように 一つの体になっていると。 그래서 ですから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이라면 가운데가 다 이쪽은 N극, 이쪽은 S극일 것입니다. 막 片側が N極, 片側が S極だとすれば真ん中で分かれて S と N となっているはずですね。 그렇다고 가운데로 자르면 ですけれども真ん中を切れば 여기는 다 N이고 여기는 다 S냐?
じゃあ片側が全て N 極になって片側が全て S 極になるかというと、아닙니다そうではありません。또여기는 N 이고여기는또 S 입니다。また片側が N 極、切った片方は今度 S 極に変わって、또잘르면またそれを切れば또 N 또 S 입니다。また N と S になります。그렇게두개는동시에같이있다라는얘기입니다。そのように2つが同時に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우리마음도我々の心も아까처럼끌어당기는에너지가さっきのように引っ張り込むエネルギー끌어온세상이지금여러분들안에마음에저장이됩니다。そのように引っ張り込んだ力が皆さん方の心の中に貯蔵というか溜まっていきます。그리고また이렇게저장된속안에서そのように溜まっていった世界の中で처음뻗어나가는힘보다는아주미약한것이지만まあ最初に出ていく力よりもやすごく弱い力ですが요안에서또뻗어나가는힘이작용을합니다。この中でまた外に出ていこうとする力が生じます。그것이바로여러분들이それがすなわち생각하는의식작용입니다。皆さん方の考える意識作用です。그리고여러분들이의식작용이일어나는여러분들의세계는皆さん方の意識作用が起こる皆さん方の世界は전부다과거의것안에서만하는것입니다。すなわちすべて過去の経験から来ていますね。그래서여러분들이말할때는皆さん方が話すときに항상과거를과거를토대로해서말을하는것입니다。皆さん方はいつも過去にとらわれて話をしてるんです。처음듣는것은初めて聞くこと처음보는세상은初めて見る世界받아들이기가힘든이유가受け入ることが難しい理由が여러분들의과거에무엇이들어있는가에따라서나타나는것이다。皆さん方の中に過去がどれだけ溜まっているかということによって変わ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그리고이천부경에また天賦経に끝부분은最後の部分우리인간이천지를창조할수있다는뜻인데인간이천지를창조한다아인간이천지를창조할수있다는뜻입니다。그것은뻗어나가는에너지안에出て行こうとする力のエネルギーの中に또끌어당기는에너지가있습니다。また引っ張り込むエネルギーもあります。그런데ですけれど끌어당기는힘안에서벌어지는세계는의식작용이있기때문에引っ張り込む世界の中の이세계는의식작용이있기때문에意識作用ですから우리는그의식을자의식이라고말합니다。その意識を我々は自意識と呼んでいます。그런데뻗어나가는세계는ですけれども外に出ていこうとする世界は의식작용이없습니다。意識作用はありません。그래서이세계를무의식이라고합니다。この世界はですから無意識と言います。그런데끌어당기는힘안에뻗어나가는세계안에도중심이있습니다。핵심이ですけれども引っ張り込む力の中の外に出ていこうとする力の中にも中心がありますね。그핵심을その核心を자의식이라고합니다。自意識と言います。뻗어나가는힘안에도出ていこうとする力の中にも그중심이있습니다。中心があります。그중심을中心を영혼이라고합니다。霊魂と言います。그리고영혼은霊魂は무의식입니다。無意識です。그러니까여러분들이ですから皆さん설명을통해서있다는것은알수있지만説明を通じてあるということはわかることでしょう。의식을할수없기때문에意識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ですから일단은느낄수가없습니다。一旦は感じることができません。그래서이세계를무의식이라고합니다。ですからこの世界を無意識と言います。그리고나중에また後で후반부에가서後半部に영혼이끌어당기는힘霊魂が引っ張り込む力이것이바로それをすなわち천지를창조할수있는힘이며천지천지를天地を作ることができる創造또천부경이말하려고하는また天部経が話そうとしていること것입니다。ですね。단지단무의식이기때문에여러분들이ただそれが無意識ですから皆さん方が듣고이해는한다하더라도聞いて理解したと言ってるとしても쉽게알수없는것이단점입니다。わかり簡単に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が短所ですね。그리고이자의식의세계는また自意識の世界여러분들의皆さん方눈귀目耳鼻혀香り그리고피부皮膚를통해서느낍니다。を通じて感じます。그러나이영혼의세계는ですけれどもこの霊魂の世界は그런오관이아니라そのような五感ではなく기감이라고해서기감と言って기감은느끼는것입니다。기감は感じるんですね。기감은일곱가지기능에의해서느끼는것입니다。
器官は 7つの機能によって感じるんです。그리고그기감을その器官を직감육감영감예감이라고말하기도합니다直感予感霊感だとか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ね。설명하겠습니다자공간온도마음을크게확정하면본질과변화그리고완성이이루어져6이됩니다이렇게우주는이렇게6개의틀안에존재하는것입니다그리고이6개의틀을헥사곤이라고합니다헥사곤안에는이와같은우주의본질과작용이있어삼라만상이펼쳐지는것입니다그리고이렇게펼쳐진세상은다시순환하여헥사곤으로돌아갑니다空間、温度、心を大きく拡張すると、本質と変化、そして完成がなされ、6になる。宇宙はこのように6つの型の中に存在しているのである。そしてこの6つの型をヘキサゴンという。ヘキサゴンの中には、このような宇宙の本質と作用があり、神羅万象が展開しているのである。そしてこのように展開された世の中は、再び循環してヘキサゴンに帰っていく。이헥사곤안에는이헥사곤안에는뻗어나가는기운과끌어당기는기운그리고변형된상태를원상복구하는원상회복기능이있습니다그래서뻗어나가는기운을화이트홀이라고하며또끌어당기는기운을블랙홀이라고합니다그리고어느한쪽을막았을때되돌아오는기운을스칼라에너지라고합니다이스칼라에너지는변형된상태를다시원상회복시키는기능이있습니다헥사곤の中には伸びていく기운と引き寄せる기운そして変形された状態を元に戻す現状回復機能がある伸びていく기운をホワイトホールといい引き寄せる기운をブラックホールというそしてどちらか片側を塞いだとき戻ってくる機運をスカラーエネルギーというスカラーエネルギーは変形された状態を再び現状回復する機能であるじゃあ지금이것이헥사곤입니다이헥사곤안에는우리눈에는안보이지만이안에는화이트홀의에너지도있고블랙홀이라는것도있습니다그래서이안에다가물을놓고그물을냉장고안에다집어넣으면은그러니까한쪽이막히는겁니다바닥이한쪽이박혀있는상태에서냉장고안에다물을집어넣으면은이와같이변합니다이것이바로스칼라에너지가작용했다는표시입니다가운데있는것이만약에이헥사곤이게지금노란게헥사곤입니다이헥사곤이없으면어떻게되냐면이렇게됩니다다얼죠그런데이것이있으면은눈에보이진않지만이렇게스칼라에너지가작용한다는뜻입니다자범위다삼각지대라는것이있습니다사진에서보는바와같이삼각형모양의장소입니다이곳은가끔씩원인모르게지나가는배나비행기가사라져사람들은이곳을마의삼각지대라고도합니다그리고이렇게사라진배나비행기는아직까지돌아오지않고있습니다バミューダ三角地帯というところがある。写真を見てわかるように三角形の形をした場所である。ここはたびたび原因がわからず船や飛行機が消えてしまうので、人々はここを魔の三角地帯と呼んでいる。そしてそのように消えた船や飛行機は未だに戻ってきていない。자、이것이바로범위다삼각지대입니다。이삼각형안에있는것을말하는것입니다。근데이안에서배가지나가거나비행기가지나가면은없어져버립니다그래서아직까지그거돌아오지않았어요바로이렇게사라지는이유가왜사라지는지아직까지몰랐습니다그러나최근에와서2016년내지17년사이에이안에있는것들이없어지는이유를알게되었다라는뜻입니다최근에이와같은현상이벌어지는이유가밝혀졌습니다그것은사진에서보는바와같이하늘에커다란헥사곤모양의구름이생겼기때문입니다이사진은인공위성에서찍은구름사진으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헥사곤은 그 지름이 대략 200km가 넘는 매우 큰 것입니다. 그리고 200km라면은 서울에서 대전 거리쯤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행기와 배는 블랙홀 안으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화이트홀에 의해서 어디론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최근になって 2016년, 2017년 このような現象が起こる理由が明らかになった。それは写真を見てわかるように、上空に大きなヘキサゴンの形をした雲が生じたためである。この写真は人工衛星から撮った雲の写真である。そして写真に出ているヘキサゴンはその直径がだいたい 200km を超えるとても大きなものだ。 200km であればソウルからテジョンほどの距離である。結局飛行機や船が ブラックホールの中に引き寄せられたか あるいはホワイトホールによってどこかに消えてしまったのである。 자, 이것이 인공위성에서 찍은 버뮤다 삼각지대 위의 구름 사진입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삼각형 헥사곤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보기에는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지름이 한 200km가 넘는 엄청 큰 구름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雲の六角形になっていますけれども、直径が 200km ほどある大きなものだということですね。 그래서 이 블랙홀 작용이나 아니면 화이트홀 작용에서 배터리 없어진다, 비행기가나 배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ですからその中のブラックホールの作用とかホワイトホールの作用で船がどこかに消え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 스칼라 에너지는 헥사곤의 어느 한쪽을 막으면 발생합니다. 스칼라 에너지는 스칼라 에너지와 헥사곤의 어느 한쪽을 막으면 발생합니다. 헥사곤의 どちらか 片側を 防ぐと 発生します. 자, 그럼 내가 먼저 할게. 자, 그러면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함께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끌어당기는 에너지와 함께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뻗어나간 에너지가 변형된 상태를 변화시키면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그것을 다시 본질의 상태로 끌어옵니다. 그러면 변한 상태는 원상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쓰던 면도칼이나 아니면 아픈 몸을 그곳에 두면은 원상 회복이 되어 다시 새 면도칼이 되거나 아니면 건강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심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의 스칼라 파장이 원상 회복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스칼라 에너지와 ヘキサゴンのどちらか片側を塞ぐと発生する伸びていくエネルギーが引き寄せるエネルギーとともに戻ってくるのである。そしてこの時伸びていくエネルギーが変形された状態を変化させると引き寄せられるエネルギーがそれを再び本質の状態に引きつけるのである。そうすると変化した状態は現状回復となる。使い古したカミソリや あるいは痛い体をここに置くと現状回復され、再び新しいカミソリになったり、あるいは健康な体に戻ったりする。死ぬほど辛い心情も時間が経つと忘れる理由がまさに我々の心のスカラー波長が現状回復させるからなのである。 이 헥사곤의 우주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도 처음에는 생명 에너지의 보호 아래 생명이 자랍니다. 여기까지 먼저. このヘキサゴンの中のエネルギーは生命エネルギーである。写真から見てわかるように、我々も初めはこのような生命エネルギーによって生命が育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처음 모습을 모를 것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처음 모습입니다. これは皆さん方の一番最初の姿ですね。 지금 얼굴들은 서로 다 다르죠. 今皆さん方の顔は全部違いますね。 그러나 우리도 맨 처음에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でも我々が一番最初の時に同じような姿形をしてた時がいます。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었습니다. 六角形の 모양이 なっていました。 여기서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손과 체고. ここから一番最初に生まれるのが消化体であり。 그리고 그 다음에 눈, 코, 입, 머리, 팔, 다리가 생긴 것입니다. そしてその後に目や鼻や耳や体が生じてくるんです。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このように生じなければ여러분들의 생명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皆さん方の生命はそう
育つことができません. 네. 자, 이것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처음에 이렇게 헥사곤 형태가 됩니다. 세시와 란시가 대화우도 하지메와 このように 헥사곤의 形態になります.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양수라고 하는 육각수의 보호 아래 성장을 하며 하여 하나의 인간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そしてお母さんのお腹の中にいる時も、羊水という六角錐の保護下で成長し、一つの人間として誕生するのである。 이렇게 헥사곤 안에 우주 에너지는 만물을 만들어내고 또 생명체를 성장시킵니다. このようにヘキサゴンの中のエネルギーは万物を作り出し、また生命体を成長させるのである。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먹거리 가운데 상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온도의 변화와 상관없이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온도가 변하면 상하죠. 썩거나. 그런데 안 상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꿀입니다. 꿀은 벌집이라고 하는 헥사곤 안에 보관되고 또 모아져서 숙성한 식품입니다. 때문에 이 꿀은 어떤 온도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신비함이 있습니다. 지구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食べ物の 中で 傷まない ものが ただ 1つ ある. 온도의 변화에 관계なく 傷まない ので ある. それは まさに 蜂蜜 である. 蜂蜜は 蜂の 巣 という ヘキサゴンの 中で 保管され 集められて 成熟した 食品 である. したがって この 蜂蜜は どんな 온도でも 傷まない 神秘さを 持っている. 자, 그래서 벌집도 이렇게 헥사곤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치노스모 このように 육각계 헥사곤의 형태로 作られていますね. 뿔은 이 안에 보관되어 있죠. 미츠와 この中に 保管されているんです. 그리고 벌들도 이 헥사곤 안에서 탄생합니다. また 하치たちも この 헥사곤의 中で 生まれます. 벌은 단 한 마리도 죽는 법이 없고 하치와 1匹も 死なないで 단 한 마리도 병신이 없습니다. たった一匹の何か変なフグの蜂もいません. 전부 다 건강한 몸으로 100% 탄생한 겁니다. 全て 蜂は 健康に 誕生する. 이렇게 또 변하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 것들은 대체로 그 분자 구조가 모두 육각형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 것들은 대체로 그 분자 구조가 모두 육각형입니다. 마타 変わることなく 長く維持するものたちはおおよそのその分子構造が 六角形です. 그래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순금 등 모든 보석은 거의 다 분자 구조가 육각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들이 주로 사용하던 또한 분자 구조가 육각형입니다. 옥의 분자 구조가 우리 마음의 육각형과 공명을 일으키면은 미리 그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임금들은 옛날에 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먹으면 암이 낫는다고 하는 먹는 게르마늄도 그 분자 구조가 육각형입니다. 또 잘 낫는다고 하는 약도 그 분자 구조가 분석해 보면 모두 육각형입니다. 이렇게 육각형 안의 에너지는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만물 또한 이 에너지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純金 など 全ての 宝石は 대체 분자 구조가 육각형である. そして 君主たちが 主に 使用していた 玉も また 분자 구조가 육각형である. 玉の 분자 구조가 我々の 心の 六角形と共鳴を起こし、事前にその危険を感知するので、君主たちは玉を常に身につけていたのである。そして食べると癌が治ると言われる食べるゲルマニウムも、その分子構造が六角形である。またよく治ると言われる薬も、その分子構造を分析してみると、すべて六角形である。このように六角形の中のエネルギーは生命と 密接な 관계があり 万物もまたこのエネルギーによって創造されるのである. 육각형은 2차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3차원으로 바꾸면 피라미드가 됩니다.
피라미드 위에 3분의 1 지점과 헥사곤 안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옛날 이와 같은 2차원 우주에너지를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기 위해 피라미드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六角形は 2次元である。 しかしこれを 3次元に変えると ピラミッドになる。 ピラミッドは上の 3分の 1地点がヘキサゴンの中の本質と同じである。 もしかするとその昔このような 2次元の宇宙エネルギーを 人々に秘密にするために ピラミッドを作ったのかもしれな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3차원 세계입니다. 3차원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2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높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높이라기보다는 수없이 많은 2차원이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3차원으로 변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안에 위에서부터 3분의 1 지점 안의 에너지가 이것과 똑같은 에너지다라는. 그리고 피라미드から 위에から 3분의 1의 지점에 이六角形と同じ 에너지가 あるということです. 이렇게 헥사곤으로부터 세상이 점점 불어나는 모습이 7, 8구라면 구는 다시 순환하여 헥사곤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24절기가 있어서 새해가 되고 또 24시간이 있어서 새로운 날이 돌아오듯이 7 더하기 8 더하기 9는 24인 것입니다. このようにヘキサゴンから世の中がだんだんと膨れ上がる姿が 7、8、9であれば 9は再び循環してヘキサゴンに帰っていくことを意味している。 あたかも 二十四節気があって新年となり 24時間があって新しい日が戻ってくるように 7、8、7+8+9 24なのである。 그래서 이 6을 뜻하는 것이 헥사곤을 뜻하는 거고 헥사곤으로부터 생겨난 에너지의 변화에 의해서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 천부경에서 7, 8, 9라고 표시한 이유는 9 다음은 다시 헥사곤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으면 다시 헥사곤으로 돌아가는 거고 모든 만물도 다시 부서져서 없어지면 헥사곤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주는 결코 커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너무 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자, 헥사곤 안에 このヘキサゴンの中に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서 에너지의 사용のために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만물이 作られます. 그리고 이 천부경이 また 天府経が 왜 하필이면 7, 8, 9라고 표시를 했느냐? なぜ 789と 표시したのかと. 6 다음이 7입니다. 6의 次が 7です. 그러니까 7이라는 건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7というものは 새로운 것이 作られたということで. 7, 8, 9는 789は 무한히 커진다는 뜻입니다. 무한히 大きくな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런데 9에서 끝난 이유는 で, 9で 終わる 이유は 9에서부터 다시 헥사곤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9から また 再び ヘキサゴンに 戻るという 의미です. 7 더하기 8 더하기 9는 24입니다. 7+8+9は 24です. 1년은 1년은 24 절기가 끝나면 다시 새해가 됩니다. 24세기가 오래바 마타 아타라시쿠 나리마스. 우리 날도 날짜 데이 날도 24시간 후면은 새로운 날이 됩니다. 마타 히모 24시간가 승이레바 아타라시 히니 나리마스. 그래서 7, 8, 9 다음에는 다시 헥사곤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마타ですから 7, 8, 9の 後は また 헥사곤の中に 戻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이 우주 전체는 우주 전체와 무한히 커지는 것 같고 무한히 大きくなる ようですが 또 많은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また 多くの ものが なくなる ようですが 그 에너지 자체의 세계는 その 에너지 自体の 世界は 변함없이 変化가 나 커지지도 늘어나지도 않으며 大きくも 小さくも ならずに 언제나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いつでも一緒であるという 그것을 과학은
수력화학과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 또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수력 불변의 법칙도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今日はここまでにします。